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아,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곳에서 레전드 영상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정신 또 못 차리신 것 같습니다. 어센트 대표님, 왜 또 부르셨죠? 뭐 저번에 진 것도 있고 저희 또 우수한 미모를 가지고 실력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을 섭외를 해서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이유로 기회를 줬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어센트 학생분들? 우선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병원을 한번 섭외해보세요. 아, 컨디션이 네. 나쁘면. 네. 아, 네. 또 이분들을 총괄 감독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네, 네. 제이슨이라고 저희 국가대표 선수급으로는 하진 않았고 이제 최대 입시생들을 위한 감독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요요요요! 요 왔어! 최대 친구들의 제이슨 쌤입니다. 아, 아,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하고 계시다고. 아, 네, 맞습니다. 최대 입시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누가 봐도 레크레이션 강사인데? 아, 맞아요? 진짜 막강하다는. 네네. 우리 리스펙트 우리 정혜 멤버 한번 불러주시죠. 지금 리더신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리스펙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네네. 한번 오늘 종목이 몇 가지가 있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20리 왕복, 두 번째로는 100을력, 세 번째는 제자리 멀리뛰기, 이제 서던트라고 해서 최고, 네. 네. 메디신 공 던지기, 네. 네. 유연성 6개, 핸디캡을 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 무거운 조끼를 메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조끼 몇 킬로? 한 10킬로? 아니, 한 10킬로는 좀 그렇고 20킬로 가볍게. 20킬로 가볍죠. 저희가 각 종목에 제일 잘하는 선수가 나와서 이제 마랑님과 1대1 대결을. 마랑 TV 대 리스펙트 팀, 그냥 팀 격돌이네요. 네, 저희 이제 유연성 여신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 강지우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랑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연성 종목이라고 하고 앉아서 여기다 발을 올려놓고. 다리가 너무 긴 사람 불리한 사람 아닙니까? 저 다리 한 요 정도 되는데 팔도 기신 것 같아서. 무릎이 들리지 않게 이걸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쭉 밉니다. 그랬을 때 여기 기록이 측정이 되는데 그 기록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그만! 자, 32.1. 네. 자! 13.2 나왔습니다. 네. 32.1 그리고 최우기로 13.2로 네, 아쉽게 강지우 학생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서던트 채공을 할 건데 마랑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서던트 여신 네, 강지우 학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룰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오히려 점프 뛰는 기간, 시간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측정하는, 환산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뛰더라도 기록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점프를 뛰고 제자리에서 측정을 해야지만 파울이 아닙니다. 네, 20kg 조끼인데 네, 감독님 네, 네, 네. 이거 차면은 또 기능성으로 좋아져서 네. 그냥 20kg 밖에 안 되고요. 네. 이게 잠시만요.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네, 가볍습니다. 네. 네. 자, 준비, 시작. 오. 네. 61cm 나왔습니다. 네. 예상외로 일찍 내려오셨네. 저 위에서 안 내려와도 될까요? 아, 예, 예. 계속 있으셔도 됩니다. 4cm. 야! 야! 마랑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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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음 종목 빨리 넘어가.
다음은 이제 메디신 볼이고요. 저희 메디신 가장 못 던지는 친구인데 또 정지은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어 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원래는 남자가 3kg 공 던지고 여자는 2kg 공을 던집니다. 워낙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또 강하시니까 5kg로 좀 괜찮으실까요? 또 마랑님이시니까 또 유명한 또 스타시고 워낙 운동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 또 잘하시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네. 5kg. 아, 이게 공 크기가 비슷해가지고요. 네. 아,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서. 착천성이구나. 이게 멀리 이렇게. 우선 메디신 볼은 스타트 선을 당연히 밟으면 안 되고요. 어깨 넓이 정도에서 뒤로 해서 던지고 나서 다리가 앞으로 빠지면 파울로 간주를 합니다. 네. 도전!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가자! 와! 네. 7m. 아, 네. 7, 예. 네. 행운의 숫자 7. 예. 네. 또, 준비되면 던지시면 됩니다. 예. 네. 7m. 아, 이거 안 다쳤으면 괜찮다. 쏘보다! 체력 기록이 얼마죠? 10.5 넘으면 네. 10.5 넘으면 소고기 한. 오! 아! 우리 정지은 학생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대 입시의 꽃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을 하겠습니다. 또 어드밴티지로 이렇게 또 착용을 이게 어드밴티지인데 기능성 조끼라서 다음은 이제 한양대학교를 재학 중인 최유진 학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부에게는 만점이 한 몇 센치죠? 2미 30에서 50, 2미터 30에서 2미터 50 정도. 아, 저 네. 사이에? 네. 가볍게 2미 45. 와. 네. 좋습니다. 네. 네, 47! 47 뛰었습니다. 네, 이거 목에 있는지 확인해봐. 박수! 아, 다 들린다! 2m 72 뛰었습니다. 확실히 기능성 조끼가 바람 통풍이 잘 돼서인지 잘 날아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풍이 잘 돼서 제 지금 관절에 통풍 온 것 같아요. 진짜. 네. 기록은 2미 47, 2미 72로 마랑님이 승리하였습니다. 말 중에 왕이라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종목인 배근력을 하기에 앞서서 선수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랑님! 네, 작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조금 양해를 구하자면 또 여학생이 배근력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두 명 해서 한쪽 한쪽씩 잡고 2인 1조로요? 학생이 워낙 마랑님이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 대스타시니까 학생 여학생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아, 네. 아, 반갑습니다. 2인 1조라면서요? 네. 네. 준비, 시작! 190.5 나왔어. 아, 넌 진짜 너무 행복했다. 다 미안해. 둘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예. 이, 역시 여학생이라 이제 212.5 나왔습니다. 2차 측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야! 진짜 안 됐다, 가볍게 하신 거죠? 가볼게요, 가볼게요. 네, 229.5 남았습니다. 아~ 네. 자, 하나, 둘, 셋, 기아. 하나, 둘, 셋. 으아! 네. 확실히 202
나왔습니다. 예. 마랑님이 여학생들 대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야! 저 만약에 시간 없으면. 예. 이제 마지막 종목 20위 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랑님, 네. 네. 어드벤치로 기능성 조끼 입으셨고요. 네. 다음은 저희 최효진 선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 왕복 측정을 하고 마지막 피니시 지나가면은 기록이 측정이 돼서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5초 5구 진짜 대단하십니다. 5초 4, 9. 15초 4, 9. 네. 간발의 차로 네. 15초 5, 9. 15초 4, 9로 최효진 학생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제 결과는 3대 3이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은 여학생들 대상으로 되게 많이 고생해주셔서 많이 힘드신 것 같지만, 저희 여학생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학생이라고 이제 무시하면 안 되고 최대한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또 보이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과정 속에서 기록을 측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자, 저희 마랑TV는 자기 꿈을 향해 쫓는 운동선수분들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요.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고맙습니다.